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 있다고 말했다. 바로 황금 비율. 사람들 유전자에 새겨져 무의식적으로 아름답게 느껴지는 비율 1:1.618. 이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끌리는 아름다움이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파르테논 신전에서도 그 비율을 찾을 수 있으며 인간 신체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실제 조각상으로 만들어냈다 찬사받는 비너스의 조각상과 다비드의 조각상에서도 그 비율을 발견할 수 있다. 예술작품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예쁘고 멋있다 생각하는 연예인들 얼굴의 비밀도 바로 황금 비율에 있다. 그렇다. 모나리자의 아름다움의 비밀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황금 비율. 모나리자뿐만이 아니다. 교과서에서 균형미, 완성미 등의 수식어가 붙은 미술 작품의 공통점은 바로 이 황금 비율이다. 그러니 이 숫자를 기억해야 한다. 1:1.618. 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아니, 너무 쉽지 않은가?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절대 공식인 황금 비율이 있다니. 이 비율만 맞으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끌린다니. 그렇다면 모든 예술 작품은 이 비율에 맞게 그리기만 하면 되는 거고, 모든 물건들의 디자인은 이 비율에 맞게 만들면 성공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 다시 들여다보자.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절대 공식이라는 이 황금 비율이 왜 동양 건축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가? 인간의 유전자에 새겨져 무의식적으로 끌린다는 그 1:1.618이라는 비율이 왜 서양 건축물과 서양 예술 작품에서만 발견되는 것인가? 동서양의 미의 기준이 달라서? 잠깐, 이 황금 비율은 인간이라면 가르쳐줘서 아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끌리는 아름다움의 절대 비밀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사실은 이렇다.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과 황금 비율은 관련이 없다. 황금 비율의 대표 예시로 꼽히는 파르테논 신전의 복원팀에서도 몇 년 전 파르테논 신전은 황금 비율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고 공식 발표했다. 실제로 재본이 1:1.565였다. 이것을 믿을 수 없어 신전 비율을 계산하는 기준점을 기둥이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지붕 및 장식까지의 직사각형 비율로 계산해 보았지만 1:2.249가 나왔다. 황금 비율에서 많이 벗어난 수치다. 그뿐만이 아니다. 비너스와 다비드상은 어떨 것 같은가? 비너스와 다비드상도 실제로 재보니 황금 비율과 거리가 멀었다. 그럼 앞서 말한 모나리자는? 황금 비율을 재는 기준점을 보자. 이 기준점들은 너무 임의대로 끼어 맞춘 것 같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황금 비율을 적용한다면 황금 비율이 아닌 예술 작품은 어디 있겠는가? 다시 말하지만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무소불위의 절대 공식, 황금 비율 같은 것은 없다. 아름다움은 수학이 아니다. 이것은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을 단 하나의 법칙으로 쉽게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거짓 답변이다. 그리고 현재 이 거짓 답변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가 누구일 것 같은가? 바로 성형외과 의사. 얼굴에는 황금 비율이 있다고 그들은 말한다. 코와 입술 크기의 비율, 눈과 눈 사이의 거리,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비율까지. 아름다움은 법칙의 결과물이 아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단 하나의 성공 법칙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자기계발서와 재테크 서적을 아무리 읽어도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아름다움과 인생엔 무조건 성공하는 절대 공식 같은 건 없다. 그러니 당신에게 황금 비율 혹은 무조건 성공하는 방법, 무조건 부자 되는 방법을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길.